자, 빨리 갑시다. 이번 판에는 물고기 안 잡는 사람 이거 벌 받아야 돼 이거. 안녕하세요 여러분, 꼬라파독입니다. 호이. 올 1등으로 요 윗집 나가고요. 코고모 덱을 한번 땡길까? 코고모가 이번에 버프돼서 궁질이 괜찮아졌거든? 코땡 한번 가자 이거. 내가 봤을 때 코땡 갖고 왔어요 지금. 연승 모두 갈려버리겠. 그거 알아요? 그 코고모 덱을 한 번도 본서 와서 올린 적 없는 거? 왜냐면은 일단 처음에 코고모가 너무 인기가 많았어. 그래서 하기가 어려웠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단물이 좀 빠졌어. 어느 정도 다른 좋은 덱들이 많다 보니까. 그래서 저 코고모 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. 어 좋아. 느낌 제대로 집어버려. 나르도 엄연히 따지면 나르 덱도 한번 했어야 됐는데 그냥 스킵했어. 그 시간에 좀 다른 덱겠지. 아 이거 블루 만들고 그냥 도장으로 하나 후딱 처리할까? 그래도 지금 40킵에다가 꽤 다 잘 뽑았죠? 일단 벌써 근데 코고모 딜 버프된 게 체감 보이지 않아? 그것은 2라운드에 코고모 풀템이 나왔기 때문이고요. 도장 처리할 듯? 초니 니코니코니 템 그닥이었고요. 그래도 이성 코고모 풀템 빠르게 나와서 피관리가 가능해가지고 앞라인이 안 나온 게 좀 안습이긴 한데 그나마 다행인데? 아이고 열칠까? 아쉽다. 에라이 이런 진짜 슬로우 리롤로 다 찍어야 되네. 나쁘지 않아? 아, 저 형님이 상당히 기분 나쁜 상점을 가지고 있거든요. 저만 좀 기분 나쁜가요? 견제 당하는 거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. 예전 초코 막 그 초코파이 덱이면 견제도 인정했는데 이걸 굳이? 아 템 똥 같네. 야, 생각해보니까 루덴 코고모도 좋긴 하겠다. 코고모 딜이 좋아가지고. 아 안 좋네. 아 근데 코고모도 막타 은근히 잘 쳐가지고 어울릴 것 같은데? 하이, 진짜 살아 애매하게 잘 뜨네. 아 근데 루덴 코고모도 괜찮은 것 같아. 이번에 딜 버프돼서 루덴 막타 치면 코고모도 맛있고 아지르가 원탑이긴 한데 여러가지 괜찮은 요소가 많지. 나이스. 콱콱 뜨면 일단 게임 터지거든. 마지막 콱콱 혹시 안 뜨나요? 콱콱 뜨면 그냥 펀치 점프하면서 다 죽일 수 있는. 자 사거리 길어요. 나이스. 깔끔하게 슛 그렇지. 이걸로 일단 연승 가능. 팍팍 고라파동은 신이긴 해. 아 이번에 그리고 8구랩인가에 1코 확률이 꽤 많이 늘어나서 스킵하고 레벨업 할까도 좀 생각 중 이거. 아 근데 말파나 초가스 딱 하나만 더 삼성 찍으면 레벨업 하고 싶긴 한데 그냥 레벨업도 막 그렇게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 같긴 한데. 아 레벨업 치기에는 초가스 딱 초까지만. 하나만 캠 어떻게 만들까 고민 중. 과거의 구원 만들. 과거의 구원 만들고 가자. 어차피 연습 가능하니까 이제 레벨업만 쭉 밀면 돼. 적용 문장이 나왔어. 나 이거 솔직히 좀 기대했거든.
아, 야, 넣어야 돼. 사저격까지 나왔다? 이것도 얘기가 다르거든? 칸당 피해가 7%에서 15% 두 배가 세졌어요. 넣고 싶어서 넣은 건 아니긴 해. 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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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다, 확실히. 와. 그 시절 약간 나오긴 하는데? 그 시절 알죠? 그 시절 코그모 전성기. 오, 예스. 약간 포스 좀 나오는데요? 느낌 있는데? 완성 아이템까지. 어? 어? 에헤이, 이거를 신화 리산드. 뭔가 육저격 코그모 매력일지도. 육저격 매력다. 저격 릴리아를 대기를 해야 되나 이거? 캐트 일단 쓰고. 레벨업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 다 괜찮은데? 아씨. 말파 딜러로 써! 지금 나의 최선의 선택. 아, 여기가 결국에 십신할 나오지도 않는데, 이거. 이걸 까? 좋아. 그렇지. 딥라인 뒤졌다? 사저격 포텐이 진짜 좀 높은 듯? 코고모가? 버프된 거에다가 사저격 가니까 딜량 썩어 넘치네. 다별로야. 여권 안 먹어라. 10렙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렙까지 달려가 볼게요. 기반 자체는 깔끔하게 나와서 레벨업할 기반은 좋아. 캐툴로 한 마리씩 자르기도 괜찮고 코고모로 한 마리씩 자르기도 괜찮고. 아쉽네. 포가스 삼성 언제 나오냐? 어우, 좋아요. 레벨 업만. 좋아요. 욕심이 나요, 욕심이 지금.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. 8렙 1호를 잠깐 치고 가는 것도 맛있을 것 같아. 어차피 약간 신화도 하나 찾아야 되니까. 육저격 쓰였으면 저거 카이트 한 방컷 났다. 우리 캐틀 왜 한 마리도 돈 못 벌어오냐. 4000 데미지 미쳤다. 어머니가 얘기하셨지. 오시나가 일당 넣어주고 10렙 육저격 쓰고 오시나. 오늘 저격수에 뭐가 씌었나 마가 씌었나. 나 왜 이래. 오케이, 1골드. 이건 캐틀이 돈을 많이 뜯어줘야 돼. 캐틀의 역할이 중요해, 내가 봤을 때. 좋았다. 살짝 클러치가 부족하긴 하네. 드디어 떠졌어! 나의 메인인 것 같은데. 자, 일단 원턴컷. 삐약한 애들은 그냥 원턴컷. 그러니까 내가 지더라도 세게는 안 져. 코그모랑 캐틀이 워낙에 세가지고. 그거 좀 이용하면 돼. 물론 이기면 가장 베스트고. 그렇지. 아, 쇼진내셔 갈게요. 오른템을 돌릴 수가 없는데. 나 자석 제거기 여기다가 써야 돼. 말파이트한테 써야 돼. 거기에는 사거개를 무조건 가야 돼가지고 좋긴 한데 내가 바라는 이상향에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. 아, 6비전 퍼프되고 6비전도 많이 보이네. 아, 꼬마다. 오, 나이스. 한 방에 잘 잡았다. 어? 코모 하나 삥간이 났는데? 이걸 이겨? 이게 코그모. 참, 리산드라 솔직히 삭제시키고 싶어. 소신 발언. 그래서 솔직히 리산드라 삭제시키고 싶다. 소신 발언. 리산드라 없어도 게임 즐거울 것 같다. 오히려 게임 즐거울 것 같다. 나 저 덱 때문에 많이 1등 못하면은 억울할지도. 아. 치감이 하나 있어야겠지? 어차피 먹을 템도 없고 초가스 치감으로 부족하니까. 이거긴 하거든요.
이딴 게 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육저격수 코그모 사거리 지금 6칸입니다 시작하자마자 결투가한테 약한 게 흠이에요. 오. 아씨. 육저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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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쳐. 외쳐 육저격. 그렇지. 질러버렸어 보라. 어? 아싸! 아싸! 그 짓거리! 야 너는 너의 덱파워를 믿지 못했구나! 사일러스 모르가 나 한 장씩 남아서 개쩔었네. 일단 이러면 좀 괜찮아졌어. 휴 알아서 멸망해버렸구만. 이게 1등을 만날 차례라 좀 많이 쫄렸나봐. 하지메 맛있대 하지만 리센드라를 건네주면 게임이 터진다고? 공 한번 바로 딥라인 하나 잡아버리고 시작하자마자 딥라인 나이스 나이스 앞라인 뚫어버리고 그렇지 저격수로 바로 신달 없애버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에? 육저격 나쁘지 않다 압도적인 딜 앞에서는 모든 조합이 무의미해집니다 살짝 돌렸을지도 안정적으로 열심히 같이 깔끔 3, 2, 1 바로 첫 타에 없어지고요. 이게 바로 저격수의 위험, 이 또한 저격수의 위험이 아닐지. 위기다. 오케이. 진짜 릴리아 2성 뜨면 그냥 이길 것 같은데. 자신의 덱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의 덱은 강하다는 믿음 좋아요 와! 1등! 이렇게 육저격수 코그모로 1등 해주면 된다 자 스탑업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